추천, 우덕. 너무 먹어서 배 터질 것 같아. 선생님, 저 소화제 좀. 어? 선생님 지금 안 계시는데? 어? 그럼 다음에 올게. 쟤 누구지? 안녕하세요. 저는 나직진입니다. 전 보건실을 갔다가 짱남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는데요. 걔 아마 곧 남주일걸? 보건실 지방용으로 유명한데? 왜?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대. 그래서 맨날 보건실에서 살잖아. 학교 못 올 때도 많다던데? 존잘이던데. 그럼 뭐하냐. 그래서 여자애들이 안 붙음. 누가 아픈 애 챙기고 싶겠어. 아, 그럼 여친 없구나? 야, 미쳤냐? 그런 애 만나면 너만 고생이야. 친구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남주에게 빠져있었습니다. 남주는 같은 반도 아니고 학교를 빠지는 일이 잦아서 자주 볼 수 없었는데요. 어? 오늘 남주 학교 왔구나. 으악, 남주야! 저는 갑자기 쓰러진 남주를 부축해서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. 도와줘서 고마워. 난 권 남주야. 난 직진이라고 해. 우리 지난번에도 만났었지? 너 그때 선생님 없어서 그냥 갔잖아. 맞아, 기억하는구나. 그날 이후로 남주는 저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해줬고 저희는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. 직진아. 남주야. 우리 같이 점심 먹어. 남주야. 그 이후로도 남주는 자주 아팠고 저는 만사를 제치고 남주를 챙겼는데요. 적당히 있다가 교실 들어가라. 매번 챙겨줘서 고마워 직진아.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쏠게. 뭘 됐어. 남주는 아니면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아마도 그 말에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. 갖고 싶은 건 없고. 그럼? 나 너 좋아하는데 너도 괜찮으면 나랑 썸 탈래? 저는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는데. 미안, 나 너 그런 눈으로 본 적 없어. 어? 나 이제 혼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만 나가줄래? 귀찮게 해서 미안. 쉬어 남주야. 헉, 직진아, 무슨 일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저는 실현당한 슬픔에 힘들었는데요. 더 힘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남주는 대놓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. 하, 아무리 차였다지만 이제 아는 척도 안 하는 건가. 헉, 남주야! 헉, 남주? 아, 아니야, 이제 챙겨주지 말자. 챙겨주지 말! 결국 저는 또 남주를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, 이 그지 같은 연심아. 그냥 버려두지, 뭐하러 데려왔어? 야,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간섭하지 마. 간섭? 와, 인성 봐, 진짜. 사람 상처밖에 무시나 하고. 어? 내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너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? 미안, 너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. 그리고 나 너 싫어한 적 없어.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너 좋아해. 뭐? 근데 우리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? 너도 알다시피 난 몸이 이래. 우리 사귀더라도 다른 커플들이 하는 것처럼 못할 거야. 아니야, 난 괜찮. 내가 싫어. 난 매번 이렇게 아플 거고 너한테 짐이 되겠지. 그럼 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질 것 같아. 남주야. 저는 남주의 솔직한 마음을 알았고 어떤 의미로 절 밀어냈는지 이해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남주가 포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더 다가간다면 남주가 상처받을까요? 남주를 위해 억지로라도 제 마음을 접는 게 맞는 걸까요?